우리가 억울하면 네가 억울해요. 상대가 억울해요. 내가 본인이 억울한 거예요. 절대 억울한 거는 없다 이 말이죠. 네 생각이 네한테 그 단어를 붙이는 거다. 억울한 게 아니고 미치겠지. 내가 미치겠다 해야지 이 단어가 맞지. 억울하다라는 단어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으면 내 어려운 일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왔는데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계속 억울하다 하면서 살아요. 안 풀린다. 왜? 키를 잘못 잡았어. 미치겠다 참 익힌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도 줄 건데 자꾸 억울하다고 하니까 너한테는 환경을 줄 일이 없어요. 거꾸로 잡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억울 안 하고 싶으면 억울하다 하지 마라. 그때부터 일이 달라져요. 우리가 입에 붙은 말이라 그러죠. 맨날 한다 그러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놈 죽는 놈 없어요. 미치겠는 거죠. 아, 그걸 죽고 싶다 그래. 내가 죽고 싶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나면 그다음 죽고 싶지 않아요. 말을 하다가 시댄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바르게 잡아줘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우리 정보가족이 죽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죽고 싶어도 못 죽고 해갖고 내한테 온 거잖아요. 정보가족의 90%는 전부 다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도 했고 이카다가 지금 일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내한테 안 와요. 비미카한테 누가 올까 봐. 안 와. 그만큼 그렇게 절실해야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고 싶지 않는 것은 죽고 싶어갖고 죽으려고 하다가도 뭔가 길이 있으면 죽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지.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도 하는 거예요. 질이 낮은 사람은 절대 안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면 이거는 질이 좋은 사람이라서 내 멋대로 안 돼서 미치는 거예요, 지금. 똑똑하고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입으로 나는 죽고 싶다 그러고 죽을라 그러고 한 사람은 질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질은 높은데 내 질에 맞는 이런 환경이 안 일어나니까 미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으니까 죽고 싶은 게싹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지금 단어를 잘못 쓰는 거지.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원망스러운 게 놓아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죽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누구 원망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교육받으니까 원망이 없어요. 왜? 본질을 아니까. 본질. 요게 지금 가면을 해놨죠. 죽고 싶은 가면을 쓰고 살아서 그렇고, 본색. 본색을 알고 나면 안 죽고 싶어요.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벗겨. 그게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내 본색을 찾아라. 내 본색을 찾아보면 남을 원망할 일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잡혀요. 그게 교육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내 본색은 아주 질이 좋아요. 질이 좋은데 질 좋은 만큼 욕심도 많아요. 욕심이 많은 거를 내가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래 죽고 싶은 거. 남 탓하는 것도 욕심을 낸 만큼 남 탓하는 것이고, 내 욕심이 많아서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자꾸 남 탓하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내가 욕심으로 사는 만큼 잘못된 거니까 억울해 하지 마라. 억울한 게 오래 가면 인자부터 병으로 돌아온다. 병. 그걸 화병이라 그러죠. 화병. 억울한 걸 내가 오래 갖고 가면 여기서 뭉쳐갖고 화병으로 돌아와요. 화병이 오면은 만병의 권원이 됩니다. 이게 화병이라는 것은 만병의 권원을 만들고 있다. 교육을 받지 않고는 화병은 안 사라져요. 어떤 병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화병이에요. 우리 이 홍이 인간들 우리한테는 특히 이게 화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산후병, 합병.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한테 합병이 잘안 생기죠. 전쟁에서 누구 두드리 맞아서 우리 아들 죽었는데도 합병이 잘안 생겨요. 왜안 생기냐? 몰라서. 생각의 질이 낮으면 합병이 안 나요. 생각의 질이 높으면 합병으로 돌아와요. 우리 질량이 좋은 사람들은 합병이 생기고, 여기서 30%만 드러내도 합병은 안 생겨요. 억울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억울한 거는 이게 꽉찬이 질량으로 내 멋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우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린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기운을 못 받으면 그때는 미쳐 돌아갑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모순이 그만큼 빨리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에너지를 못 받고 지금 받아야 될 교육을 못 받고 이렇게 못 풀어내다가 보니까 전부 다 모순으로 전부 다 튀어나오는 거죠. 죽을라 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인생을 살을라 해야지 왜 죽을라 그러냐. 인생을 살 맛이 안 나고 그런 길을 지금 못 풀어나가니까 그래서 죽을라 한 거지. 이제 그런 거 누구 원망도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억울하다 하지 말고 전부 다 내가 질량이 좋아가지고 이걸 질량이 좋은 만큼 뭘 풀어내지 못하니까 억울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억울함이 없이 다 만들어줄 테니까 교육은 받아라. 교육을 받고 나면 억울함이 받은 만큼 없어집니다. 30% 교육을 받으면 30% 억울한 게 없어. 원망이 안 돼. 70% 받으면 70% 억울함을 없어. 100% 교육을 받으면 100%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내가 억울하고 원망을 안 하고 내가 잘 다듬어야지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대한민국 사람한테 제일 많이 주었고 이거는 우리가 질량의 자연의 힘을 써야 되는데 질량 약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든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의 축복은 자연의 힘을 크게 쓸 수 있는 축복을 줬다. 근데 그걸 못 쓰고 있으니까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껏 다 쓰게끔 교육을 시키고 이끌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정법 공부를 같이 합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이걸 항상 그냥 합리화를 붙이는 성격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걸 내가 적이 싫어한다든지 이걸 갖다 항상 끌고 가면서 뭐든지 이내 조금 내가 어떻게 해볼라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른 답을 알면 좋겠는데 바른 답을 모르는 거죠. 누구만 그러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그렇습니다. 바른 답은 모르는데 내 나름대로 내 답은 안다는 얘기죠.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논리를 풀어낸다라는 거죠. 뭐든지 논리를 풀어낼 수는 있는데 이걸 풀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그냥 이 답이 아닐 때 난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좀 틀리는 거죠. 틀린데 요거는 우리 질량이 지금 어떻게 되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 질량이 어디에 와 있느냐 여기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왜 깝깝하고 힘드냐 하면 너희들 질량이 높은데 질량이 높은 만큼의 너희들이 답을 몰라요. 낮은 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질량의 답을 못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질량이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 깝깝한 거예요. 지금 질량이 너무 우수하고 커. 그런데 내 일을 못해. 질량이 큰 사람의 그만한 질량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모질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잘 살 수 있고 질량은 큰데 일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전부 다 요 밑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한 템포 밑에 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질량은 큰데 질량에 만한 일을 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 일을 못하고 요 밑에 거를 하니까 우리는 사는 것도 요 질량으로 살고 싶고 이게 요렇게 안 되니까 미치는 거죠. 돈도 이만큼 들어왔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깨달은 거는 다 깨달아가 있는데 요걸 깨달은 거지. 근데 우리는 질량은 요 있는 거예요. 질량이 요 있는 사람은 요걸 깨달아야 되거든. 이걸 못 깨달고 있는 거야. 이거야 다 알지 이거야. 근데 요 위에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요걸 모르는 거예요. 무언가가 어떤 환경이 들어왔을 때도 이걸 가져 놓으려고 해보지만 결국은 답이 아님을 항상 모질임을 합리화를 잘 붙이는 사람은 참 영리한 사람이죠. 영리한 사람은 영리한 사람인데 고만한 질량의 답을 못 내리설 때 항상 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거진 다 그런 거다 지금. 바르게 가져가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교육, 갖춰야 될 가르침,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이런 거를 못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교육 말고는 성장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만큼 올 때까지는 자연에 있는 그대로 답습하면 되고 내 앞에 주어진 걸 전부 다 통하면 돼요. 얻으면 되고 글도 왔고 책도 왔고 국제적인 문화도 왔고 전부 다 온 거를 우리는 듣고 보고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요만큼은 다 했는데 진짜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거 이걸 못 낸 거예요. 도담. 이걸 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담을 나누지를 못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도인들이 도담을 못 나누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저 뭐 한 40대가 다 되면 요 전부 다 도인들이에요. 도인이 어떤 게 도인이냐면 지식인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지식인을 많이 안다 도사. 저 도사네 하는 거는 많이 안다고 도사라 그러는 거예요. 도인 하면 많이 아는 사람. 도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도인이 아니고 많이 안다 도인이에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우리 국민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도인인데 도담을 나누지를 않았어. 우리 도를 어떻게 채웠느냐면 책 보고 채웠어요. 막 좋은 책 뭐 전부 다 보고 채운 거라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니 박사라 그러잖아. 안다니 박사.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에요. 안다니 박사야. 왜 아냐? 책을 봐서 안다. 우리가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수하게 봤어. 외국의 책 보는 거하고 우리 책 보는 거 달랐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책 봐야 되지. 뭐 대학 가면 책 보러 가지. 뭐 계속 봐야 되거든. 그래갖고 계속 봤어. 보고 나니까 많이 알지요. 근데 인터넷으로 자꾸 두드려가 자꾸 봤어. 많이 알지. 뭐가 모질했냐 이거 아는 거 하고 에너지가 모질해. 책 안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글이 있지. 인터넷 안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글이 있지. 글 보고 아는 거 가지고는 에너지가 없다 이 말이죠. 알기는 아는데 에너지가 없다. 알기만 알면 도인은 맞는데 에너지가 부족해가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남을 돕는 거는 내 에너지를 남을 줘서 돕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남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 써갖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 상대한테 말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책 보는 시대가 아니고 듣는 시대다. 듣는 시대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시대라는 얘기죠. 본문을 하는 시대고 강의를 하는 시대고 뭐든지 우리가 상대를 아리키는 네 입으로 아리켜야 된다. 네 입으로. 이러면 이건 보는 게 아니죠. 듣는 거지. 들으면 에너지가 들어와요. 들으면 에너지가 들어와. 책 보면 에너지가 없어. 알기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에너지가 부족해요. 어떤 에너지? 남한테 받아 들리는 에너지가 부족해. 책은 많이 받아가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에너지가 부족해가 남을 이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요 밑에 단계와 요 단계입니다. 아래 단계와 위에 단계 차이가 여기에는 아는데 네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못 쏜다. 여기에 올라오면 네가 알고 에너지까지 찼으니까 남을 도울 수 있다. 홍의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됩니다. 이롭게 하는 거는 내가 안다고 이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 갖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는 걸 갖고 저 사람한테 필요하게 말을 해야 돼. 그래 내 에너지를 저 사람을 줘야 되는 거야. 요래야지 멘토가 돼. 안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게 합리화를 자꾸 붙이게 되는 거죠.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화를 일으킨다. 자기 논리를 또 생산하려고 그러고 이 정법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진리로 갖고 답을 풀어서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풀어가는 이 논리가 달라지는 거죠. 논리를 풀어가는 방법이 상식에 머물지 않고 뭐든지 게임에서 간다 이 말이죠. 우리 지식은 상식까지밖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반 지식은 상식에 올라가면 끝이에요. 우리는 상식 위에 올라가야 이래야지 홍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야 이때까지 사람들이 살아나가던 거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걸 다 알았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는 나누어 가서 우리는 깨야 된다 이 말이죠. 상식을 넘어서야 된다. 근데 우리는 상식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의 지식 시대라. 그거는 상식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냐. 뭔지는 몰라도 바란다. 뭔가를 뭘 바라냐면 답부터 이야기하면 깨주기를 바란다. 우리를 우리 상식을 누가 깨주기를 바라는데 깨줄 사람이 없다. 상식을 깨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건 진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리 아니면 상식을 깰 수가 없어요. 최고의 지식은 지식으로 깰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으로 깨는 거지. 이걸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법은 모든 상식을 깬다. 상식은 70%에 머무는 게 상식입니다. 70% 위에 올라가야지 비로소 세상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식에 머물러 갖고는 과거에 모든 것을 뭉쳐서 그게 위에 앉을 수는 있지만 새 시대는 절대 이럴 수가 없다.
내 질량을 조금 더 갖추어야 되는 몫이 진리로 도담을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도인들이 된다 이 말이죠. 어디 가서 매달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도담을 나누어야 될 때지. 다 큰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진화한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우수하게 만들었으니까 인자는 우리가 나눌 도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한테 해준 사람이 없었다. 내가 지금 뭐 약점같이 이래 보이는데 약점이 아니고 뭔가를 하고자 드는데 못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본문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분명해지고 이제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고 답을 딱딱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데 이제 진짜로 홍익 인간으로서의 멘토 역할을 한다. 교묘한 남탓을 지금 한다. 이 사람은 그냥 남탓하던 거에서 지금 비틀고 하는 거거든요. 발전인 거죠. 교묘한 남탓을 하는 발전돼갖고 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다가 보니까 그걸 법을 갖다 지키게 만들어 보니까 편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발전된 거거든요. 또 편법을 잡아요. 이게 더 편법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깊어지는 거죠. 편법을 고묘한 편법을 이렇게 또 써요 이래. 이 법은 항상 따라오면 현재 거 있는 걸 잡기 때문에 이게서 더 발전해가 잡아서 모르는데 요걸 탁 눌러버리니까 교묘하게 또 편법을 쓰는 거거든. 그러면 남 탓을 하는 것을 내가 교묘하게 하기 시작을 했다면 이 사람은 발전한 거예요. 남 탓하는 게 안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는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쌤쌤이잖아. 같이 성장을 했으니까. 안 당하죠. 그 교묘한 남탓을 하니까 그거는 너는 아니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본다. 교묘하게 더 아주 질이 높아졌네. 그러고는 그 이야기를 하고는 니하고 노는 걸 조금 금한다. 내가 볼 때 남탓을 네가 계속한다 이렇게 하면 네하고 인연은 됐으니까 30%는 남겨놓고 70%는 네하고 만나는 걸 금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가 손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또 남탓을 계속해 그러면 70% 네 만나는 걸 금한다. 그래도 자꾸 남탓을 내가 듣기 싫게 해. 나는 너 안 만난다 이러면. 기회도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째는 잘라야지. 처음부터 네 안 만난다 이렇게 하면 이거 반항이 일어나갖고 다른 짓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 맞아요. 남 탓을 안 하는 데에 제일 좋은 거는 입은 닫고 법문을 받는다. 요래 되면 남 탓을 안 합니다. 세상 분별을 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교육을 받는다. 받고 있는 사람은 남 탓 안 합니다.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이 남 탓 아직 하지. 내가 3년만 교육을 진짜 받고 있다. 그러면 3년 동안 남탓 안 하기 시작하는 게 차츰차츰 일어나가 지금은 거짓 남탓 안 해요. 나도 모르게 조금 낑기가 있은 거는 내 버릇이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잡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70%까지 되기가 힘들지 70% 되고 나면 90%는 자연적으로 가요. 노력하는 거는 30%대 노력하는 거고 30%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좀 쉽단 말이죠. 가는 게. 그리고 70%까지 가고 90% 가는 30%는 저절로 일어나요. 우리가 운전면허증 따러 가니까 70% 돼가지고 우리는 운전면허증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너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그렇듯이 이 자연의 법칙은 3대 7의 법칙이 있어서 이 30%와 70%의 사이에 노력을 하는 거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 30%는 스스로 너희들한테 주게 돼 있는 환경으로 준다. 그걸 만질 수 있는 공부를 네가 다 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교육을 바르게 받으면 내가 스스로 고치지. 교육을 바르게 받는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교육은 받는 거라 그랬어요. 법문을 하고 가리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이거를 갖고 만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받는 게 아니고 이걸 받은 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 교육받는 게 아니고 내 시각하고 싸우는 거죠. 내 상식하고 정법하고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올리 그러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교육을 받으려고 했으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잘 듣는 거. 잘 듣기만 하면 교육받는 거예요. 받아지잖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교육이 잘 안 받아져요.
내 상식이 너무 많아서 내 식이 많아가지고 그가 싸우는 기간이 많은 거죠. 저 돌빼한테 절하던 것도 내 상식으로 묶어갖고 그걸 합리화하려고 그러거든요. 똑똑한 사람. 그래갖고 이렇게 내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고 기복해놔놓고 그런 걸 합리화를 자꾸 한다 그러죠. 합리화하는 만큼 교육을 받지 않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에 지가 더 힘들면 이제는 나도 교육받아야 되겠다 이러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식을 낳아야 교육이 들어와요. 네 식은 우승간에 낳아야 교육이 들어오는 거지 식을 가지고 딱 들고 있으면 교육이 여기 와서 받쳐가지고 이게 싸운단 말이죠. 내가 하나의 방법을 제일 크게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어렵게 하지 않는다. 풍부하게 주지도 않지만 절대 어렵게는 안 한다. 그게 하느님이 이끌어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회에 무엇을 하더라도 빨리 달려가려고 욕심을 내는 순간에 너는 이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사회 접근할 때는 사회를 알기 위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스스로 발전하면서 더 좋은 공부를 주고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지 이 공부는 안 하고 빨리 커버리려고 하면 여기서 꼬이드 가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어때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 접근을 할 때 지금은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났으니 그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 생각으로 내가 어떤 것도 활동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있으면 전부 다 풀어줍니다. 누가? 하느님. 하느님은 그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운행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방법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뇌를 갖추면서 공부하면서 사회에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해가는 거죠. 성장한 만큼 질량이 커지고 환경도 더 좋은 환경을 줘서 성장을 하고 너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뭐를 이루려고 달라들어버리면 실력이 없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2012년 12월 21일 날짜로 선생님이 종 쳤죠 이렇게 땡 요래 이제 그런 건 끝났음. 이제는 사회를 바르게 알고 살면 누구도 고생 안 하는 시대. 그래서 바르게 이끌어줄 분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를 모르면 앞으로 이 나라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세계의 우리 젊은이들은 이 지구촌을 물려받아야 될 이 지구촌의 주인들입니다. 뇌를 갖추는데 억지로 갖추다 소리하지 않는다. 바르게 알면 네 앞에 온 것이 지금 네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 환경을 준 것이니 이걸 감사히 여기고 내가 접근하는 걸 불만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모르는 것을 더 알고자 하면서 찾아간다면 이것이 사회 공부고 이 자연의 공부고 이 나라 공부, 인류 공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한테 사람을 주면 내가 욕심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얼마나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내가 모지르는 부분을 공부하고 또 나누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공부하라고 인연을 준 것이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스스로 우리는 발전하고 커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커집니다.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그 뒤에 줄 거는 다 주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어려운 일을 하면 불만밖에 안 나와요.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게 좋죠. 욕심내지 말고 같이 공부하듯이 또 나누듯이 내 욕심으로 상대를 잡대하지 말고 온 거는 좀 다 내한테 공부거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밝게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풀어가면 뭐든지 다 풀립니다.